삼척 화력발전소 항만 건설로 피해를 입은 맹방 해변에 관광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약속보다 사업이 한참 지연되고 있는 데다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력발전소 항만 건설로 인한 침식 피해를 저감하는 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삼척 맹방 해변. 돌재와 곡면 방파제 등 모습을 드러낸 해상 구조물을 활용하고 해변 구역을 나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항만과 거리가 있어 자연경관이 비교적 많이 보존된 함행방은 해안도로를 없애고 백사장 구역을 확대합니다. 배후에는 캠핑족과 여행객들을 위한 오토캠핑장, 카페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관 변화가 큰 상맹방 해상에는 침식시설을 활용한 광장과 바다 수영장, 보트 체험존 등이 설치됩니다. 해변에는 실내 서핑장과 숙박, 워케이션 등 복합 편의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시유지를 활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층에는 편의공간 및 스포츠시설, 그다음에 2층, 3층은 숙박공간 및 워케이션 센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약속대로면 발전소 시운전 시점인 올해까지 시설이 모두 완공됐어야 한다며 한참 늦은 설명회에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도 완공이 된 것도 없고 줄다리기 게임만 행정기관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만 있습니다.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여기에 대한 딜레이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삼척시와 발전사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견도 있는 데다 방풍림 훼손이나 발전소 온배수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에 대대로 살아온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 지역에는 어떤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장사가 되겠다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역시 지연되고 있는 발전소 직원 사택은 그나마 진척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두개동 120세대 규모로 최근 삼척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했고 내년 5월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내년 9월까지는 기초완료, 그다음 내후년 7월까지는 골조완료, 10월에 마감완료하여 내후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미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속이 늦어져 신뢰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 간 분열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